황소비단 그물버섯, 흔히 솔버섯. 요거를 요리하면 무슨 색이 되죠? 이걸 익히면은? 네, 자주색으로 변하죠? 예, 네, 자주색으로 변합니다. 자주색으로 변하는데, 요거 은근히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요거 이제, 뭐, 어느 지역에서는 국도 끓여 먹고. 미끌미끌하죠. 미끌미끌하거든요. 좀? 네. 이건 되게 작은데, 어떤 건 좀 큰 건 있는데, 요거는 되게 작네요. 요게 약간 큰 편이고. 이게 약간 큰 편이고. 이게 특징이, 네. 관공이 이렇게 상당히 크다는 거. 관공이 이렇게 그물버섯 종류 중에서 요 관공, 요 구멍을 관공이라고 하거든요. 관공이 좀 크고요. 이 내린, 주름살이 이렇게 내린 형태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질이 이렇게 약간 단단한 편이고요. 이렇게 어렸을 때. 네. 황소비단 그물버섯, 민간에서는 소나무밭에 난다 그래서 솔버섯이라고도 합니다. 네.